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운송 수익과 배당 소득 등이 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 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11월 경상 수지가 71억 6천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596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1% 증가했지만 수입은 5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5.3% 늘면서 수출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석유 제품과 반도체 화공품은 각각 127%와 38%, 35%의 증가율을 보이며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